자, 계속해서 시사박 현일중 2학년 3단원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 순서는 이제 대화문 할 차례인데요. 대화문 하기 전에, 138쪽 하기 전에 문법을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44쪽입니다. 교재 144쪽 펼쳐주시고요. 자, 선생님 마찬가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교재에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 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3단원 문법 두 가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사역 동사라는 걸 하겠대요. 학교에서 이미 진도 나갔으니까 배웠을 거고요. 학교에서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사역 동사 문법이고요. 두 번째 문법은 조건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건의 부사절. 3단원의 주요 문법 두 가지는 사역 동사와 조건절입니다. 먼저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역 동사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 누가 뭐뭐 하게 시킨다, 뭐뭐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동사를 보고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이게 시킨다란 뜻입니다. 시키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킨다라는 표현하는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먼저 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끊어읽기 하게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너의 눈이 더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요. 저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누가 그것이, 누가 무엇이가 보이네요. 무엇이 너의 눈이, 뭐하, 더 편하게 느끼,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부분은 그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이 표현이죠. 그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자, 그럼 누가다로 문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 시제니까 it will make.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주는지 하면 되겠죠. 누구를 만들어주냐? 너의 눈을 만들어주네요. It will make your eyes.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조가 make하고 목적어가 왔고요. 선생님은 목적어를 a라고, 목적어라는 말이 기니까 a라고 할게요. make a 구조가 만들었어요. It will make your eyes. 자, 근데, 아이고, i라고 써놨네. It will make your eyes. 그것이 너의 눈을 만들어줄 거야. 그럼 너의 눈이 뭐 하는 것을 만들려면 더 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표현할 때 여기에 feel more comfortable. 그래서 i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해서 사역동사로 만드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라는 말입니다. 문장의 구조는 make a 하고요. a가 할 행동을 이와 같이 동사의 원형으로 시제랑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문법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서 to feel more comfortable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만들어줄 거다. It will make 무엇을 만들어줄 거다. Your eyes를 만들어줄 것이다. Your eyes가 뭐 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다가 아니고 느끼는 것에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 이렇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이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만들어줄 것이던데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문법에서 얘기했듯이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어. make, have, let인데요.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make, have, let인데 이와 같이 사역 동사가 사용되면 여기에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 to가 없는 동사 원형, 문법적으로 원형 부정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형태가 원형 부정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r eyes가
feel more comfortable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가 make a do 또는 be 어쨌든 동사 원형 make a do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사역 동사를 가지고서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시키다라는 표현할 때 make a 동사 원형 do의 구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feel이 맞냐, to feel이 맞냐, feeling이 맞냐. 그럼 또뭐 여기에 시제가 미래랍시고, 여기에 will make니까, 여기 will feel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다 틀렸어요. will feel도 아니고, 뭐 feels도 아니고, to feel도 아니고, feeling도 아니고,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게 이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자, 마찬가지. 요것도 칼질해 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새로운 롱보드를 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이 말이네요. 누가?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나의 새로운 롱보드 타는 것을 뭐 해줄 것이다? 허락해 줄 것이다. 허락해 주다, 내버려 두다라는 동사가 let입니다. let. 그러면 나는 허락할 거야. 난 내버려 둘 거야. 하고 싶으면 I will let. 그 다음에 목적어, 허락받는 사람, you죠. I will let you. 난 네가 뭐뭐 하게 만들어 줄 거야. I will let you.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새로운 롱보드 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던데. 타는 것이랍시고, to rid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해야 된다. I let you ride my new long board. 이런 식으로. I let you ride. 그래서 여기에 여기 목적어인 you가 할 행동을 시제랑 관계없이, 시제랑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을 원형부정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형부정사. I'll let you ride. It will make your eyes feel.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가 할 행동을, 목적어가 뭐뭐 하, 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뭐뭐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뭐뭐 하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I will let you ride. It will make your eyes feel.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설명. 예문들 살펴봤고 설명입니다.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사역 동사, 시키는 동사라고 합니다. 사역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목적어가 하게 될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부분은 시제에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이것을 to가 없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to 부정사죠. 근데 to가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얘들을 원형 부정사 됐습니까? to가 없기 때문에 시제랑도 그래서 관계가 없어집니다.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야 된다. 목적어가 할 행동을 사역 동사들이 사용된 경우 이렇게 사역 동사들이 사용된 경우 make have let이라 했습니다. 사역 동사 make have let, make have let. have도 가지다란 뜻 이외에 시키다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let은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인데 이것도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에 포함되고 make have let 세 녀석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동사, 사역 동사에는 외우라 했죠, 세 녀석. make, have, let이 있다. make,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have,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let,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누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인데 얘도 사역 동사고요. 이세 녀석을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몰랐던 내용들 필기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make a do, have a do, let a do의 구조로 표현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시킨다,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 된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물론 be 동사가 와야 될 때는 be. 뭐, let it be, 이런 식으로.
Let it be. 자, 예문들 보겠습니다. 나의 엄마는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누가? 나의 엄마가. 누가 뭐뭐하? 내가 나의 방 청소하? 시켰다. 나의 엄마가 시켰다. 시제는 과거죠. 예, 그래서 누가다? My mommy made 했다. 뭐? 아니면 뭐 head 해볼까요? head 했다. 누구를? me를. 오케이. 그래서 나의 방 청소하는 것은 원래 to clean my room 해야 되는데 이건 내방 청소하는 것이죠. My mom had me. 근데 오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have가 가지다가 아니고 시키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 뭐라고 부르고 자, have가 가지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사역 동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나의 엄마가 나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나의 엄마가 시켰다 나에게 이 뜻이죠. 오, 이거 시켰다란 뜻으로 쓰였네. 시켰다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예, 빠밤 사역 동사네. 그러면 내가 할 행동을 이렇게 내방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내방 청소하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My mom had me clean my room. 또는 뭐 시키다란 뜻으로 똑같이 쓸수 있는 게 이것도 가능하다.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동생이 나의 신발을 신도록 허락했다. 나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나의 동생이 뭐 하는 것 나의 신발 신는 것을 뭐 했다? 허락했다. 시제 계속해서 과거죠. 누가다? 나는 허락했다. I got let 하는 거죠. 누구를? My, 뭐, 남동생이라 합시다. Brother. I let my brother. I let my brother. 그 다음에, 나의 신발 신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발 신, So, wear my shoes.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make, have, let 중에 하나가 사용됐기 때문이죠. 사역 동사. 사용됐으니까 I let my brother wear my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아빠는 나의 남동생이 숙제를 하도록 시킬 것이다. 누가 나의 아빠가 누가 뭐 하는 것 나의 남동생이 숙제 그의 숙제하는 것을 뭐할 것이다? 시킬 것이다. 자, 요거 시제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누가다 My dad가 will have 뭐 make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my brother. 그다음에 숙제하는 것은 원래 to do인데, 아이고 이거 사역 동사네. 동사 원형 써야지. My brother do his homework. My dad will have my brother do his homework.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킬 것이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시킬 것이다니까 사역 동사네. 그러면 나의 브라더가 할 행동을 이와 같이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 자리에 to do나 will do, 뭐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he 랍시고 뭐 does 이런 거다안 된단 말이야. 원형으로 표현한다. 시제랑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to do 같은 거, to wear, to clean 이런 것도 안 되고, cleaning도 안 되고, wearing도 안 되고, doing도 안 되고, 내 브라더가 할 행동을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사 원형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 표현할 때는 help를 쓰겠죠, help. 자, help도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사역동사랑 비슷하다라는 의미로서 뭐라 그러냐? 준사역동사라고 학교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사역동사에 준한다. 비슷하다. 거의 사역동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준사역동사 help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에서는 A가 할 행동을 to do로 해도 맞고, 그다음에 뭐로 해도 된다. 그냥 do의 형태, 동사 원형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로 얘기하면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맞고 둘다 맞다. 왜냐하면 help는 완전한 사역 동사가 아니고
원트 같은 이런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want A to do 할 때처럼 help A to do도 맞고 help A do도 맞고 둘 다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드렸었다.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나의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해도 맞고 설거지하 도와드렸다. 시제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해답한 거죠. 누구를 my mom을 my mom이 to do the dishes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냥 do the dishes to do the dishes도 맞고 do the dishes도 맞고 둘 다 맞다. 왜냐하면 얘는 완전한 사역동사가 아니고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I helped my mom to do the dishes 또는 I helped my mom do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은 뭐 do the dishes 해도 맞고 wash the dishes 해도 맞죠. to wash the dishes도 맞고 그냥 wash the dishes도 맞다. 왜냐하면 얘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want A to do 하듯이 help A to do도 맞고 make A do 하듯이 help A 그냥 동사 운영 둘 다 해도 다 상관없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설명.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표현하는 사역동사 문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1, 2, 3, 4, 5 중에 뭐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역동사 문법은 문장의 형식 문법에서 몇 형식이냐면 5형식 문장에 속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5형식 문장 학생들이 좀 학습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5형식을 한꺼번에 설명 안 하고 5형식도 다시 세분화해서 뭐 어떤 경우에 뭐다 이렇게 하면서 5-1이니 5-2니 이러면서 5-3이니 하면서 기억나셔야 되겠죠. 중1 때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배울 때 5형식을 다시 한 번 더 세분화했는데 그때 또 5형식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s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 맞다 그거 배웠었지 그게 기억이 나야 되겠죠. 이게 어차피 5형식 문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기반해서 자 지금부터 교재에 없는 설명 많이 나오죠. 자 5-1 기억나십니까? 5-1 대표 구조는 call AB였죠. call AB 그리고 얘는 목적어고요. 얘 이 자리에 있는 게 목적격 부분인데 이 녀석이 명사인 경우에 5-1 5형식 중에서도 5-1이었습니다.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래서 so A는 B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A를 B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A는 B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누가 우리가 누구를 그를 뭐라고 스파이더맨이라고 뭐한다 부른다. 오케이. 그러므로 뒷부분은 또 따로 완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만들어 보면 누가다 위가 콜 하는 거죠. 누구를 힘을 뭐라고 스파이더맨 we call him 스파이더맨 so 자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문장. 우리가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 문장 속에는 무슨 뜻도 이 문장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시제 확인했죠? 시제가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그러면 so 하고 나서 so he is Spider-Man.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자, 얘는 목적어였고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격의 형태, 히도 아니고 힘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했고, 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5-1이고 대표적인 구조는 콜 AB였죠. 이것도 5형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5-2를 보겠습니다. 5-2. 5-2 대표적인 구조가 뭐였는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 생각나셔야죠. 자, 5-2 대표적인 구조는 뭐였다?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아까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고요.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칼질해 보면 누가 그녀가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뭐 해주었다 만들어 주었다. 시제는 과거라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가 made 했죠. 누구를 me를 happy. 자, 행복하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필리 랍시고, 이 자리에 해필리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완성시켜 보면 나오겠죠.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게였답니까? 나는 행복한 상태였답니까? 그러므로 나는 행복했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So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So I 하고 그 다음에 시제 확인했죠? 시제 확인했으니까 So I was happy입니까? happy입니까? 당연히 happy죠. So I was happy. 그래서 make a 어떤이 5-2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였죠. 자, 5-2 봤으니까 5-3이죠? 자, 5-3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아니고 동사로부터 온 경우였습니다. 동사로부터 온 경우. 그래서 5-3은 다시 목적격 보호인 동사의 형태가 to냐, do냐에 따라서 5-3의 A, 5-3의 B, 5-3의 C 세 가지로 나뉘고 여러분들이 제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 이미 배웠던 5-3의 A의 대표적인 구조. 뭐, call A, B, make A 어떤 5-1, 5-2였고, 5-3의 A의 대표는 뭐였습니까? want A to do 또는 tell A to do였죠. 5-3의 A.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인 경우였습니다.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해주다라는 뜻이죠. 말해준다. 누구한테 말해주는데? A한테. 뭐를 말해주는데? What to do 뭐뭐 하라는 것을. 요게 5-3의 A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 출신인 경우. to 부정사의 재료는 to 부정사 출신은 동사로부터 온 거죠.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표현될 수 있는 예문 하나 또 살펴보겠죠. 예문은 이런 예문입니다. 나의 엄마는 나에게 나의 방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면 했다.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뒤에다가.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엄마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나의 방을 청소하라는 것을 과거 시제에 말씀해 주셨다. 예, 그래서 누가다? My mommy. 시제 과거니까 told 한 거죠. told whom? told me. 나의 방 청소하라는 거 to clean my room.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그래서 내가 엄마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so 하고 문장을 쓰겠죠. 자, 쓸때 시제 확인했죠? 시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거 시제에 방을 청소했었다. So I cleaned my room.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Tell A to do. 됐습니까? 얘는 사역동사 아니죠. 사역동사 아니고 일반적인 want 같은 그런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이와 같이 to 부정사의 형태로 tell A to do,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llow A to do 이런 것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5-3의 A였죠. 오케이. 그래서 so라는 문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방청소에다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오형식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할 행동, 엄마, 이 문장의 주어인 엄마가 할 행동이 아니고 이 문장의 목적어인 me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런 걸 보고 5-3의 A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사역 동사가 바로 5-3의 B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5-3의 A까지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역동사로서 문장을 구성할 때 구조는 뭐다? 이걸 보고 5-3의 B라고 부를 거고요. 대표적인 구조는 make A do입니다. make A 동사 원형.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이 녀석을 보고,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 하죠. 목적격 보호가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인 경우를 5-3의 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이고, 미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make have let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탐의 엄마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뭐뭐 하, 그가, 탐이, 그의 숙제하, 뭐 했다? 시켰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죠. 탐의 엄마는 탐이 그의 숙제하, 시켰다. 그래서 그는, 뭐, 탐이 엄마 말잘 들었다면,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다? 탐즈, 아이고, 탐즈 맘이 메이드. 뭐, 헤드 해도 되겠고, 시제는 과거니까, 메이드. 뭐, 헤드. 메이드로 하겠습니다. 쉽게 만들었다. whom, him. 그렇죠? 여기에, 오, 여기 그가, 그를이 아니니까 여기 he 써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야지. 이와 같은 주격 쓰면 틀립니다. Tom's mom made Tom.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Tom이 할 행동, him이 할 행동을 여기에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Tom's mom made him do his homework와 같은 동사의 원형으로서 표현해야지. to do라든지 doing이라든지, 오, 여기 시제 과거네, 시제 일치해야지 랍시고, 여기 did를 쓴다든지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Tom's mom made him do his homework.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so도 해볼까요? 이게 5형식이라는 게 증명되려면 so가 숨어 있어야죠. so he 했고, 여기 시제 확인하셨죠? 그러면 so he did his homework. 이때는 다시 동사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오려면 뭐 주어의 인칭이라든지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m did his, he는 Tom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Tom은 그의 숙제를 했었다. 오케이. 이렇게 사형식 5-3의 B로 표현할 때는 시제랑 관계없이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to be가 와야 될 상황이라면 to 없이 그냥 be, made him b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to가 오는 거고요, 내용상.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영화가 나를 웃게 만든다. 누가, 재미있는 영화가 누구를, 나를, 내가 뭐 하도록, 웃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됐습니까? 재밌는 영화가 나를 웃게 만들어주니까 나는 웃는 거죠. 자, 시제 확인하셨죠? 시제.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재미있는 영화,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렇게 보겠습니다. Fun movie. Funny movie 해도 되고, 뭐, a fun movie.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A fun movie. 주어 자리에 있는 a fun movie는, a funny movie는.
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만든다라는 make에 does 넣어야지 현재 시제 되겠죠. A funny movie makes whom? be가 행동 동사 원형 laugh. laugh의 뜻은 웃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a funny movie makes me laugh. 여기에 사역 동사가 사용되었으니까 그래서 목적어인 be가 할 행동을 to도 아니고 doing도 아니고 시제일치 이런 것도 아니고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한다. So I 그래서 나는 웃는다. So I laugh. 그래서 나는 웃어요. A funny makes me laugh. So I laugh. 그래서 나는 웃는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집에 오도록 시켰다. 아, 집에 일찍 오도록 시켰다. 그래서 누가 나는 집에 일찍 왔었다. 이렇게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내가 집에 일찍 오 시켰다. 선생님이 일찍 오는 것을 안 하고 일찍 오 했으니까 to가 없이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딱 봐도 사역 동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에 맞춰서 누가다부터 가보겠습니다. 누가다 he가 had 한 거죠. 뭐 made 해도 상관없고요. he had whom me 그 다음에 집에 일찍 오는 것. 여기 시제 과거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come의 과거형 써야 되겠다.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come home early. he had me come home early. 시켰다. make, have, let 중에서 have에 과거형 썼죠. 그러니까 내가 할 행동은 시제랑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한다. He had me come home early. 오케이. 그럼 이게 오형식이니까 so 할수 있겠죠. so 그래서 나는 했고 문장의 시제 살폈죠. 과거 시제네. 그래서 나는 집에 과거 시제에 일찍 왔었다 해야 되니까 이때는 시제 지켜서 So I came home early. 그래, 난 집에 일찍 왔다. 오케이. 그래서 사역동사니까 목적어가 행동을 시켰다란 뜻이지.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시켰다니까 사역동사고 내가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아빠는 내가 방 청소하는 것을 도와줬다. 누가? 나의 아빠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누가 뭐뭐 하? 내가 방 청소하는 것을 해도 되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무슨 동사입니까? 준사역 동사 사용됐죠. 준사역 동사.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누가다? My dad가 시제 과거죠. Had, whom, me. 여기에는 이제 이게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me가 할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to 해도 되고 그냥 to 없이 clean my room. My dad helped me clean my room. 해도 되고 my dad helped me to clean my room 해도 된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왜? help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마사지는 네가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누가 그 마사지가 누가 뭐하 누가 뭐뭐하 는 것을 네가 더 기분 좋게 느끼 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자, 여기 준사역 동사 사용된 거 확인했고 시제 미래라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그래서 마시지. 그래서 더 메시지가 미래 시제 도와줄 거니까 will help 누구를 you를 자 여기에 이 준사역 동사 사용됐네 준사역 동사 사용됐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지가 몇 가지다 두 가지 to feel 해도 되고 그냥 feel better 해도 되겠죠 the message will help you To feel better. The me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준사역 동사 사용됐으니까 to feel과 feel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설명. 교재에 없는 설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필기하세요. 일시정지 해가면서. 자, get이란 동사 있죠? get. get도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et도 무슨 뜻이 가능하냐?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 get도. get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get은 어느 클럽 가입자가 아니냐? 사역 동사 클럽에 가입하지를 않았어. 뜻은 시키다라는 뜻인데 사역 동사라는 클럽에 가입한 녀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역 동사 클럽의 가입비가 100만 원이라면 클럽 가입비 100만원 다 내고 가입한 애는 세 녀석이 있고요. 클럽 가입비 50만원만 내는 녀석 한 녀석이 있죠. 100만원 다 내는 애는 make have let, 50만원만 내는 애는 help. 하지만 get은 사역동사 클럽에 관심이 없어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시키다라는 뜻은 있는데. 그래서 get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A에게 몸하도록 시키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want A to do, tell A to do와 똑같은 구조로 5-3에 A를 써야 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let의 뜻이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누가 있다? allow가 있죠. allow, allow, 허락하다 했습니까? 근데 allow는 사역동사가 마찬가지로 아니야. 그래서 allow를 사용해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는 표현할 때는 마찬가지로 5-3의 A,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의 구조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도록 시켰다. 누가?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거기에 가, 가는 것을 시켰다 라는 표현을 만약에 I had를 써서 쳤다 치자. 그럼 나는 시켰다. I had. 누구를? her. 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거기에 가다가 go there인데 그냥 go there를 써야 되는지 to go there를 써야 되는지는 다시 여기에 눈을 돌리고 쳐다봐야 줘야 되는 거죠. 어, 이거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 had네. 그렇다면 여기에 거기에 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I had her go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뭘 썼다? I got을 썼다. 이것도 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I got, 내가 시켰다, her. 그럼 거기에 가는 것을 to go there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는 그냥 동사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가 아닌 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의 형태는 거기에 가는 것의 형태를 써야 되는 거고 여기 똑같이 시켰다는 뜻인데 오 사역동사를 썼네. 그렇다면 여기는 to go가 아니고 또 CJ이치 한답시고 went 이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이 두 문장이 똑같은 뜻인데 사역동사를 썼을 경우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고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 거기에 가는 것을 쓰고 여기에는 거기에 가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나의 엄마는 내가 9시에 외출하도록 허락하셨다. 누가? 나의 엄마가.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9시에 밖으로 나가 또는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시제 과거죠. 이 표현을 my mom let을 썼다 치자. my mom let 엄마가 허락했다. 누구를? me를. 그러면 어 허락했다인데 어 이거 사역동사 클럽 가입한 애네. 그러면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서 go out at 9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해서 my mom let me go out at 9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하지만 똑같은 표현을 allow를 썼다 치자. My mommy allowed. 허락했죠. 누구를? me를. 그럼 이때 9시에 외출하는 것. To go out at 9.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사역동사가 사용되었으면 목적어가 할 행동을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 사역동사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문장은 5-3의 A고 얘는 5-3의 B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5-3의 A, want A to do, tell A to do 하듯이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make, have, let A 동사 원형 do,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교재에 없는 내용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필기하시고요. 마찬가지 숙제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녀석,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